네,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속 요새 대출받기 어렵다는 소리들이 곳곳에서 나오죠. 기준금리도 오르는 가운데 은행권은 이자 장사로 배를 불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이런 상황에서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금융감독당국이 움직이고 있습니다. 우형준 기자. 네, 우형준입니다. 금융감독원이 대출금리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얘기입니까? 네, 오늘 한 행사에서 기자들을 만난 정은복 금융감독원장은 소비자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금리가 조정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.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. 예대금리와 관련해서는 계속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. 우선 그 처음에는 예금금리,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이제 대출금리 기관별로 다 보고 있습니다. 아마도 저는 소비자들의 어떤 이익에 부합되는 쪽으로 조정이 되어 갈 걸로 생각을 합니다. 정 원장은 올해 가계부채의 증가율도 코로나 이전 수준인 전년 대비 4에서 5%대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, DSLR, 이차 규제에 따라 당장 이번 달부터 개인이 대출받을 때 2억 원 초과하면 연간 원리금 합계가 연소득 40%를 넘을 수 없고 올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 원 초과자로 규제가 확대됩니다. 최근 당국 대출 규제 속에서 은행들이 이자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이게 배경이 됐을까요? 네, 최근 은행권 예금금리는 2% 수준인 반면에 대출금리는 5%가 속속 넘고 있습니다. 이 때문에 예대 금리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는데요. 은행들은 이자 마진으로만 지난해 3분기까지 11조 6천억 원을 이미 벌었습니다. 은행들이 대출 규제 속에서 5대 금리도 없애고 높은 금리도 대출해주면서 이자 장사로 배만 불리는 거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많았습니다. 정은복 원장의 오늘 발언은 이런 상황에 금감원이 나서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. SBS 비즈 우영준입니다.